유동규 씨라고 혹시 아세요? 네. 유동규 씨? 네. 잘은 모르는데, 화천대유. 예, 들어본 것 같아요. 예, 네, 근데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예. 뭐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를 뭐 배신했다, 안 했다. 그러니까 이런 유동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정으로 봤을 때 예. 배신을 했는지. 이재명 씨가 배신을 했느냐? 아니죠.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를 팽했냐, 안 했냐. 그치. 근데 내가 볼 때는 달면상 끼고 쓰면 뱉는다. 누가요? 뭐 여러모로 보면은 유동규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래요. 아, 그래요? 예, 서로가 똑같아. 뭐 누구 하나만 그렇고 누구 하나가 당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사람이 그렇잖아요. 뭔가가 내가 아는 척을 할 때는 뭔가가 인연이 있고 뭔가가 이게 좀 맺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그 맺은 거를 끊으면 나도 모른 척 하는 거고. 맺은 걸로 인해서 지켜야 될게 있는데, 이 사람도 안 해버렸으면 그만한 이유는 던진 거죠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은 두분다 비슷하다고 봐요. 근데, 어떻게 보면은, 피하는 거죠. 유동규 씨가? 예. 피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왜냐면 이재명 씨가 또 서로가, 뭔가 욕구가 만족이 안 됐겠죠, 두 분이. 믿음이 깨졌다? 예. 그뭐 믿음에 대한 욕구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가 깨진 상태다. 그래서 근데 뭐 이재명 씨도 사주를 보면 싫어도 내 사람, 좋아도 내 사람은 아니에요. 나한테 피해 되는 사람은 자르는 분이거든, 그분도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한간에 좀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도 있잖아요. 네. 그것처럼 뭐 이분도 그렇고 둘다 똑같다?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. 근데 두분다 똑같은 분이에요. 혼자 죽을 수 없다? 뭐 예를 들어서 마당 쓸 빗자루 썼으니까 버린다. 이제 나한테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게 보여져요.